안녕하세요, 휴튜브입니다. 아, 오늘은 휴일인데 비가 와서 멀리 산에는 못 가고 가까운 서남 호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 호수공원 한 바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야음 초등학교 입구에 보면은 서남 호수공원이라는데요. 우산 남구에 아주 가까운 공원이고 명소입니다. 자주 오는 곳이고요.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맨발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온 뒤라 공기가 맑고 좋네요. 사람들도 지금 나와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꺾어서 장미터널 입구에 와 있습니다. 11시 35분 장미터널을 이제 거의 다 통과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오늘 맨발로 걷기를 처음 시작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조금 더 가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남 호수공원이고요. 아주 맑고 좋습니다. 우리 새들이 편하게 헤엄을 치고 있고요. 물도 맑고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 예쁜 꽃무릇이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다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쁩니다. 여기서부터는 해커길로 되어 있고요. 거의 끝날 때까지 해커길로 가고 있습니다. 맨발도 아직까지는 가는 것 합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꽃단지 주변을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연꽃단지 즐겁지만 처음에 엄청나게 꽃이 예쁘게 많이 피는 곳입니다. 네, 저기 우측에는 복합 웰컴센터고요. 거기 가면 커피 단장 할 수 있고 화장실 세면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있고요. 여기서는 저는 좌측으로 해서 계속 돌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직선으로 계속 가면은 서남 야구장이 있고요. 아니, 축구장이 있고요. 우측부로는 서남동, 그 다음에 좌측부로는 한 바퀴 도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온 뒤라 날씨가 너무 좋고 좋습니다. 축구장 주변에는 꽃무릇이 쉽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백흙길로 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는 꽃무릇이 멋있게 피어있고요. 좋습니다. 우측변에는 축구장, 좌측변에는 서남호수공원이 되어있습니다. 잠시 꽃무릇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은 꽃무릇들이 멋있게 피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성 베드로 기도방에 도착했습니다. 조그만 건물이 너무 멋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미사라는 절인데요. 여기도 조만하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네, 여기는 호수공원, 호수교회라고, 교회가 조만하게 있는데, 지금 현재 두 사람이, 노부부가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내려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시쯤 됐는데요. 이제 축구장 이쪽에 정규시설을 내려와서 다시 대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크를 갔다가 또 이제 새는 길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해서 지루하지가 않고 좋습니다. 시합도 잘 되는 것 같고 좋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지점을 3m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면은 오늘의 처음 시작했던 양초등학교가 나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산업호수공원 맨발 걷기를 마치도록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